the number one Korean radio station in the Northwest. Radio Hanguk. (12시) 정보 데이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시 정보 데이트 홍승섭입니다. 정보 데이트는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 하시는 정보나 지역사회 화제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스포츠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제12회 전미주 한인 오픈 골프대회 소식입니다. 서북미 한인 골프 동호회 김철홍 프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난번에 그 US 오픈 대회 또 현장 보도 오시느라고 참 바쁘셨죠? 예, 예. 네. 이 대회에서 한 행사 중에 정말 역사적인 대회에서요. 네, 너무 또 마지막 날 또 네. 정말 재미있게 너무 익사이팅한 그런 또 결과가 있어서 네. 저한테는 또 너무 좋은 경험이었고요. 또 우리 지역에는 참 좋은 기회였고요. 한마디로 또, 경산한 거죠. 예, 경사였습니다. 네. 예. 그 LPGA 대회도 이쪽에서 열린다는 소식이 있던데요. 예, 내년 5월입니다. 내년 네. 5월에 LPGA 챔피언십 네. 메이저 대회죠. 예, 대회가 또 경사롭게도요. 네. 내년 사할리 사마미시에 있는 사할리 골프장에서 내년에 또 여기서 열린다고 PGA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점차 이제 그 우리 워싱턴 주가 전 세계인들의 그 이목을 끌게 만드는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이 지역에서 열리는 또 골프 그 행사 중에서는 아마 가장 큰 행사 같은데 전미주 한인 오픈 골프 대회 다시 또 이번에 열게 되는데요. 역사가 이거 꽤 깊죠? 예, 올해로서 이제 12회째가 되겠습니다. 네, 12회까지 이렇게 아주 끈질기게 인내심을 갖고 이끌어오고 계시는데요. 예. 이 서북미 한인 골프 동호회 정말 감사하다 이렇게 전하고 싶습니다. 아,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이번 그런 이 12년째 계속 이런 행사를 여는 어떤 특정한 목적이랄까 이런 건 어디다 두고 계신지요? 문화죠. 예, 우리 문화를 골프를 통해서요. 네. 점점 우리 1.5세 또 2세 앞으로 또 3세 4세가 이렇게 여기 이 지역에서 또 거주하고 또 생활을 해 나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유의 우리 문화를 지킨다. 전통이라 그럴까요? 네. 어느 나라에도 없는 그런 형님, 아우, 또 후배, 또 어르신들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보면은 인사도 다정히 나누고 그렇죠. 또 예의를 지키고 그런 우리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네. 그런 고유의 전통을 골프를 통해서라도 우리가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한 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다 같이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것을 처음부터까지 목표를 두고서요. 또 그러면서도 경기도 겸해서요. 골프를 통해서도 이번에도 상금도 또 좀 많이 걸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재미있게 한번 이렇게 즐기는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이 대회 명칭을 보면 전미주라는 그런 표현이 있고 또 오픈 골프 대회라고 오픈이 들어가 있는 거 보면은 미주 전역 어디서든지 출전할 수 있고 또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그런 골프 대회라는 소식이죠. 예, 이번 여러분 지나갔지만 이제 US 오픈 골프 대회가 역사가 115년입니다. 올해로서 115회째를 했는데요. 그 역시 첫 회에서는요 프로의 10명 아마추어가 한 명, 그래가지고 총 11명의 선수가 총상금 350불을 놓고서는 우승자에게는 150불이라는 상금이 주어졌던 네. 대회인데요. 네. 올해 지난달에 치러졌던 그 대회 상금이 총상금이 10밀리언 달러를 천만 불에 1등 상금이 182만 불이었습니다. 예, 그것처럼 우리도 지금 비록 이제 12회째가 되고 있지만요. 타이틀은 United States Korean Open Golf Championship입니다. 영어 명칭은 United States 예, 네. Korean Open Golf Championship입니다. 우리 Korean이라는 타이틀이 들어가 있는 Open Golf Championship으로서요. 네. 비록 이제 올해로서 12회째가 되지만요. 저희들이 지나가고 난 후에 언젠가는 저 이 대회도 아마 100회가 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고요. 또 상금도 우리도 그때가 되면은 우리 코리안 오픈도 100만 불 이상 가는 그런 상금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꿈을 갖고 한번 예, 출발해 보죠. 꿈입니다. 예. 네, 이 행사를 주최하는 이제 서북미 한인 골프 동호회는
어떤 모임인지 좀 소개해 주세요. 예, 지난 1991년도 정확하게 저 기억으로는요. 91년도에 우연히 여기 이제 지금 고인이 되셨지만 김기철 씨가 한번 우리 몇 명이서 모여서 치지 말고 한번 선배님들도 모시고 아우들하고 친구들하고 다 같이 한번 모여서 예. 이제 한번 모임을 가지자 해가지고서는 골드 마운틴 골프장에서 한 40몇 명이 모여가지고서 첫 번째 모임을 가지고요. 그 자리에서 저녁 식사를 하면서 지금은 뭐 고인이 돼 있지만 그로스리 협회 회장 하셨던 우리 엄한조 선배님 네. 예, 초대 아마 그로스리 협회 회장을 하셨을 걸로 저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 선배님이 그러지 말고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모이자 그렇게 해서 그 다음 4월 달에 처음으로 발족을 했습니다. 골프회라고요. 해서 그 모임이 지금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 자, 이쪽에 이 골프를 사랑하는 이런 그 동호인들이 함께 모여 있는 서부미 한인 골프 동호회가 제12회 전미주 한인 오픈 골프대회 소식, 골프대회를 연다는 소식 여러분께 알려드리고요. 행사 일시하고 장소 좀 소개해 주시죠. 예, 지난 11년간 저희들이 첫 해부터 11회 기간 동안은 매년 9월, 그러니까 8월 30일인 적도 있었어요. 레이블데이 위켄에 연휴일 때만 그 대회를 행사를 했었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들이 또 특히 지난 작년 대회가 끝난 후에요. 그 자리에서 우리가 거수로 한번 투표를 해봤습니다. 해본 결과 8월 달로 날짜를 변경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네. 날씨도 그렇고 또 3일 연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또 휴가도 떠나고 또 손님도 오시고 바쁘시니까 네. 8월경으로 날씨도 굉장히 좋고 또 이렇게 평일 주말에 한번 대회를 치르면 더 많은 분들이 참가할 수 있고 또 여유가 있지 않는가 해서 올해부터는요 8월 15일 그러니까 이제는 광복절 주말로 변경을 했습니다. 바로 날짜를. 광복절 날이네요. 근데 올해는 또 우연히도 8월 15일로 또 그날이 또 토요일이더라고요. 네, 좋은 예. 날이네요. 예, 예. 그래서 8월 15일이 토요일입니다. 네. 토요일 오후 1시 30분 샷건 방식으로요. 다 같이 동시에 시작하는 방식으로서요. 역시 장소는 타코마 매도팍 골프장에서요. 네. 1시 반에 시작하는 걸로 그렇게 정해졌습니다. 금년이 광복 70주년이 되는 아주 뜻깊은 해인데요. 예, 예. 바로 광복 70주년이 되는 바로 8월 15일 토요일 날 나탄시 30분에 대회가 열리겠습니다. 경기 방식은 어떤 거로 하나요? 예, 대회 오픈 챔피언십처럼요. 개인 스트로크 플레이, 인디비주얼 스트로크 플레이라고 그러죠. 네. 각자 자기 핸디캡을 넣고요. 자기 플레이를 하고서 그 점수로 가지고서 시상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서 네. 진행하고요. 그리고 올해는 이제 오픈부가 또 있습니다. 오픈부는요. 참가비는 이제 150불이지만 상금이 이제 걸려 있습니다. 오픈부의 네. 1등 우승자에게는 1000불 상금이 걸려 있고요. 또 2등에는 500불, 3등에는 300불. 이렇게 1, 2, 3등에게 총 상금 1800불이 이제 준비가 돼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이번에 특이한 거는 또 일반부 핸디캡을 놓고서 나오시는 분들은요. 남자 일반부, 남자 장년부, 여자 일반부, 여자 장년부, 그리고 청소년부 그리고 수포 장년부. 청소년부는 이제 만 17세 이하 청년부가 되겠고요. 예. 또 수포 장년부는 만 70세 이상 또 우리 선배님들이 또 수포 장년부에 속해 되겠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일반부도 상금을 또 저희들이 3200불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일반부에도 뭐 챔피언이라든지 또 뭐 장타상 뭐 이렇게 근접상 이렇게 상위권에 드시면은 상금을 우리가 또 이렇게 배분했습니다. 예. 이 오픈부는 이제 뭐 하여튼 그거야말로 프로급 선수들이 총 출동하는 대회가 되겠네요. 예, 오픈부는 뭐 누구든지 오케이입니다. 네. 뭐 싱글 플레이든 뭐 보기 플레이든 자기가 한번 도전해 보고 있다 하시는 분은요. 예. 누구든지 또 오픈부로 그 대신에 이제 핸디캡이 없습니다. 예, 전부 그렇죠. 다 똑같은 조건으로 예, 해서 1, 2, 3등을 우승을 다루는 1등이 1000불이면 아주 큰 계약에 걸렸는데요. 예. 네, 2등이 또 500불이고 3등은 300불씩 걸려 있고 일반부는 이제 자기가 지금 핸디가 얼마라는 걸 밝히고 예.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지금 하는 거로 봐서는 오픈부 출전 금액과 일반부 참가비가 서로 다른 거네요. 예, 오픈부는 이제 참가비가 150불로 책정이 됐고요. 네. 일반부는 이제 120불로 책정이 됐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총 몇 명이 뛰게 되나요? 18월 다 뛰나 보자, 그러니까? 예, 저희들은 이제 144명으로 한정을 두려고 합니다. 네, 144명. 예. 18월에 4명씩 들어가면 이제 144명이 되겠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대회 뭐 접수 마감이라는 건 역시 144명 차면 끝나겠네요. 예, 그 대신 이제 돈을 내신 분에 한해서요. 네. 참가비 완납자 144명이 되는 순간 이제 대회는 이제 마감이 되겠습니다. 네. 자, 이 경기 부문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이제 뭐 시상은 또 어떻게 하는 거고 좀 자세히 알려주시면 좋겠네요. 관심이 그쪽에 있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예, 일반부에 핸디를 놓고 나오시는 분들은요, 예를 들면 남자 일반부, 네. A조, B조, C조로 나눠져 있습니다. A조는 핸디캡이 이제 0에서 9. 싱글을 하시는 분들이 A조고요. 그다음에 B조는 이제 핸디캡이 10개에서 18개, 보기 플레이를 하시는 분들은 B조에 속하겠고요. 그다음에 C조는 이제 핸디캡이 19개에서부터 30개까지. 네. 그렇게 해서 A, B, C조로 나눠져 있고요. 예를 들면 이제 챔피언은 이제 상금이 70불로 책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1등 하시는 분은 50불, 2등 하시는 분은 30불. 그다음에 이제 장타 하시는 분은 100불. 네. 또 그다음에 근접상도 100불. 이렇게 이제 상금을 준 방식으로 이번에는 택했습니다. 네. 뭐 좋네요. 뭐 이게 다 이렇게 좀 전부 현금으로 처리하니까. 예, 저희들이 네. 트로피하고 또 예전에 상품으로도 드렸고요. 네. 또 기프트 서티피킷으로 드렸고요. 또 여러 가지 방식으로도 이렇게 수상을 했었는데요. 우리가 또 막 오랜 경험 해본 결과 제일 좋은 방식은 역시 이제 현금으로. 네. 그 자리에서 직접 받으시면 본인이 원하시는 것을 가서 구입을 할 수 그렇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뭐 오리곤에서 오셨고 또 하와이에서도 오셨고 했는데 여기 지역에 상품권을 뭐 드리니까 그죠. 그분들은 또 사용하기 남들 예. 맞습니다. 예. 오픈 골프 대회이기 때문에 예, 예. 자, 이 가장 또 궁금한 건 홀인원상은 뭘까? 예, 홀인원 역시 모든 네 홀에 이제 다 들려 있는데요. 작년에 우리 또 홀인원에서 3만 불 현금을 부상으로 걸었는데 네. 타셨죠, 한 분이. 그렇죠. 예, 그래서 3만 불 딱 4주 만에 예, 정확하게 이제 수령을 했습니다. 네. 예, 그것도 좀 말씀들이 많으셨어요. 예, 그 홀인원을 했는데 왜 돈을 못 받느냐라는 얼른 안 주냐 예, 예. 그런 또 저한테도 또 문의 전화도 오시고 그랬는데 뭐 여러분 여기 생활 아시지만 보험회사에서 그렇게 쉽게 허락하게 주겠어요? 예, 네. 3만 불이라는 돈을 그렇게 뭐 당장 했다고 내일 당장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조그만 몇천 불 클레임을 걸어도 몇 달이 걸리는데 예. 이번에 3만 불, 작년에 3만 불이라는 큰 돈이 이제 수여가 됐는데요. 딱 4주 걸렸습니다. 아하. 자, 나와서 다 조사도 하고 다 해본 결과 우리가 준비를 또 완전히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또 사실이었고 그래서 작년에 3만 불이라는 돈이 또 참가 한 분이 다 가시고 고요. 올해는 이제 네. 4번 홀에 2015년 토요다 4런을 시가로는 한 4만 불 상당 우와. 되는 상품인데 네. 4번 홀. 예, 4번 홀에 몇 야드나 됩니까 여기는? 저는 이제 150야드로 지금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가능성 있게 작년처럼 제가 작년에는 보험은 이제 150야드로 샀고요. 네. 제가 설치하기로는 150.5 야드. 네. 그러니까 150야드가 한 발 정도, 반발 정도 넘게 제가 작년에 측정을 했었습니다. 셋업을 했는데 네. 운 좋게 작년에 들어갔고요. 올해도 또 똑같은 상황을 제가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또 할 수 있게끔 해서 또 이번에는 또 포론을 만약에 차가 싫으시면은 또 뭐 이렇게 현금으로도 예, 또 교체가 된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네. 4만 불 상당이니까요. 네. 작년보다는 한 만 불이 더 인상이 됐죠. 대단합니다. 예. 예. 홀인원 4번 홀에 2015년도 도요다 4러너가 지금 걸려 있는데 4만 불 상당의 차고요. 차가 귀찮다 있는 거로 충분하다 하는 분들은 또 돈으로 또 바꿔주실 수 있다고 하니까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그 4번 홀 그때 가면 좀 긴장되겠어요. 예, 참 다행스럽게도 작년에 또 우연히 이렇게 나왔는데요. 네, 네. 요즘 이렇게 보면 홀인원 이렇게 우연찮게 자주 나와요. 잘 나오는 것 예, 같아요. 그래서 네. 또 why not? 예, 뭐 올해도 또 계속 또 이어갔으면
하는 그런 또 기대입니다. 예. 근데 이제 굳이 이거 꼭 홀인원 상을 받고자 하다 보니까 어깨에 힘이 들어가갖고. 예. 보통 때 잘 치던 사람도 엉뚱한 데로 가거나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다분히 있죠. 예. 어쩔 수 없이 또 조금 네. 긴장하기 시작하니까요. 그렇군요. 예. 자, 그럼 참가 신청은 뭐 따로 필요 없고 선착순 144명이 참여한 마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리 연락을 하셔서 참가비를 내셔야 되니까 오픈부는 150불, 일반부는 120불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대총 상금은 5,000불이나 되고요. 또 홀인원상으로 4번 홀에 4만 불 상당 2015년 도요다 4러너가 걸려있는 아주 화려한 행사가 되겠습니다. 자, 이 전화를 어디로 해서 이거 신청을 해야 됩니까? 예, 253-961-2207로 문의는 할 수 있습니다. 문의는 네. 저한테 문의는 하시고요. 아마 제 생각으로는 빨리 여기 이제 뭐 평소 때 그랬지만 매년 그랬지만요. 144명이 거의 다 찾았어요. 매년. 네. 그래서 올해도 역시 또 대회가 또 성황을 이룰 것 같은데요. 또 이번에 또 총 상금 5,000불도 걸렸고요. 또 홀인원도 있고 또 홀인원 또 나머지 세월에도요. 한국 왕복 비행기표가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 8번 홀, 13번 홀, 17번 홀에도요. 아이고 야. 예. 그러니까 네 홀에 다 이제 경품이 또 돼 있고요. 홀인원 그러니까 뭐 쇼트홀에 다 예, 예. 걸려 있는 건 예상이요. 예, 예. 어느 게 걸려도 서운치 않은 그런데 네. 8번 홀, 13번 예. 홀, 17번 홀에는 한국 왕복 비행기표가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4번 홀에는 4만 불 상당 2015년도 도요다 4러너가 걸려 있는 정말 가슴 설레게 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에 예. 아마 우리 한인 골퍼들은 전부 가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예, 많은 분들이 매년 또 많이 참여해 주시고 도와주시고요. 네. 또 후원해 주시고. 네. 우리 이 골프 대회가 많은 분들이 이렇게 후원해 줌으로써 해서요. 또 참여해 주심으로 해서 또 언론사에서도 이렇게 우리 라디오 한국에서 특별히 또 이렇게 매년 도와주시고. 저 욕심으로서는 뭐 점점 더 대회가 풍성해지고 네. 또 지금 또 우리 이번에 또 조직위원회에서요 총상금 5,000불을 또 준비를 했지만 저한테 또 약속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또 총상금을 만불로 책정하는 걸로 네. 이렇게 해서 3년 안에 3만불 목표, 5년 안에 5만불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하, 네. 네, 그렇게 해서 매년 이제 참가비는 뭐 거의 똑같이 진행이 되고요. 네. 상금은 계속 또 이렇게 인크리스 되는 그런 목표를 두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이 행사에 참여하고 밀어주실수록 이 전미주 한인 오픈 골프 대회는 더 크게 성장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우리 대회도 제가 뭐 다른 지역에 오신 분들 이번 US 오픈 대회 때 만나가지고 대화를 나눠봤는데요. 또 휴스턴에서 네. 오셨고 또 조지아에서 오셨고 했는데 제가 알아본 결과로서는 다른 타 주에서는 이런 대회가 없습니다. 네. 우리가 유일하게 전 미국에서 우리가 유일하게 전미주 한인 오픈 골프 대회 상금을 걸고 하는 우리 지역의 자랑으로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역의 네. 명예가 걸려 있는 예, 예. 우리가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신청하실 분들은 253-961-2207-961-2207번 김초롱 프로에게 연락 주시면 되게 되겠는데요. 결국은 뭐 등록하셔도 체크를 보내신 분 우선으로 접수가 될 테니까 체크 보내실 주소도 좀 알려주셔야겠네요. 예, NWKAGA입니다. NWKAGA Northwest Korean American Golf Association의 약자입니다. NWKAGA. 네, 그렇게만 쓰셔도 되겠네요. 예, 그렇게 이제 수신자 받는 걸 하고요. 그다음에 네. 주소는 9112 25th Avenue. 네. South입니다. South. 그다음에 Lakewood, Washington. 98499. 네. 네. 그렇게 주소가 되겠습니다. 네, 서북미 골프동호회, 한인골프동호회 주소입니다. NW, Northwest의 약자입니다. NW, 그 다음에 KAGA로 해주시고요. NW, KAGA. 주소는 9112-9112. 25th Avenue입니다. 25가 Avenue, 그 다음에 South,
레이크우드 워싱턴 98499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길에서 다 적지 못하신 분들은 전화를 주셔서 다시 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53-961-2207, 961-2207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지역에서 많이 좀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예, 매년 이렇게 참 너무 고맙게도 같이 동참해 주시고 네. 또 후원을 해 주시는 또 우리 저 언론사, 또 라디오 한국, 또 스포츠 서울, 미디어 한국, 어먼스 한국일보, 중앙일보 다 좀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또 그로스리 협회, 우리 워싱턴주 그로스리 협회, 또 세탁협회, 또 호남 향후에 해병 전후에 또 이렇게 각 단체들 또 원로 골프회 또 선 골프회 또 수요 골프회 이렇게 각 골프회 회원들이 또 많이들 참석해 주시고 네. 그 외에 또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십시일반 또 이렇게 후원을 해주셔가지고서 또 이번에 또 김치 김치 냉장고도 있습니다 경품에 어 그래요 예 경품에 한국 왕복 비행기표도 있고요 네 예, 우리가 한국 왕복 비행기표 두 장을 구입합니다 아하. 구입해서요 홀인원에서 만약에 아무도 넣지 못하면요 2불짜리 경품에서 네. 예, 라플 티켓을 해가지고 비행기표 두 장이 매년 오. 예, 우리는 매년 추첨을 해서 참가하신 분들한테 그렇군요 예, 첫 번째 경품 티켓이 한국 왕복 비행기표고 마지막 경품 비행기표가 여기 한국 왕복 비행기표로 우리 항상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골프하러 가셔야지 여기는 뭐 이 홀인원 상 받으러 가시는 거는 그거 다 문제고 일단 골프를 즐기시고요. 네, 홀인원 상에 너무 네. 눈이 어두워지면 아무것도 안 드셔도 아무것도 안 되죠. 마지막엔 또 경품이 있으니까요. 아 그렇죠. 예, 우리 네. 또 신신백화점 우리 차 사장님이 또 네. 김치 김치 냉장고도 후원해 주셨고요. 네. 또 이렇게 해서 우리 또 궁식당에서는 또 50인치 대형 TV 와. 또 이렇게 후원해 주시고 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또 저희가 돈을 주고 또 한국 왕복 비행기표 또 사서 또 준비했고요. 네. 또 골프 용품이라든지 또 상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다양하게 준비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전미주 한인 오픈 골프 대회 제 12회째 12년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이 대회가 8월 15일 토요일 낮 1시 30분에 열린다는 소식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미리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는 253 그리고 961-2207, 961-2207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골프 사랑하시는 분들에게 한 말씀 하시면서 끝내죠. 예, 마침 또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이번 대회가 광복 70주년 광복절날하고 같은 8월 15일입니다. 여러분 많은 또 우리 한인에도 광복절 행사가 있고 그날 있습니다. 만약에 또 골프 때문에 그쪽으로 참가 못하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골프장에서 만세 삼창을 하기로 다 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저 욕심 같았으면 우리 내년에는 다음에는 한번 미리 준비를 해가지고서 우리 한인에도 네. 그 골프장에서 우리 전부 다 모여가지고요. 행사도 할 수 있는. 왜 그냐 우리가 1시 30분 이후는 우리 골프장 그러네요. 대회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장소가 저희들의 장소입니다. 네. 미리 다녔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장소도 넓고 그래서 한번 거기서 뭐 많은 분들이 모여서 한번 만세삼창 부르고 네. 그런 좋은 시간 한번 했으면 하는 그런 게 저도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네. 예. 그래도 좋을 것 같네요. 자, 제 12회 전미주 한인 오픈 골프 대회 소식. US 오픈 대회에 이어서 우리 한인들의 큰 잔치가 되겠습니다. 8월 15일 광복절날 행사가 열리겠습니다. 토요일 낮 1시 30분 매도우 파크에서 열리는데요. 여러분 전화는 253-961-2207, 961-2207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12시 정보 데이터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은 facebook.com에서 한글로 라디오 한국을 치시거나 라디오 한국 홈페이지 radiohanguk.com으로 들어가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잠시 후에는 바른말 고운말 그리고 1시부터 오후에 싱싱희망가요가 방송되겠습니다. 활기찬 오후 시간 맞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The number one Korean radio station in the Northwest. Radio Hanguk.